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다시 한번 거래액이 좀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오늘 암호화폐와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증권시장부의 최군길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기자님, 지난주에 못 아, 뵀었는데, 예. 이제 또 미국에 출장을 다녀오셨다, 이런 예, 이야기를 들었고, 그렇습니다. 또 오늘 새벽에 또 우리 최운길 기자님께서는 단독 기사를 한 가지 냈습니다. 제2 바이낸스 철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될 것이다, 라는 요 기사를 내셨는데,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 이 내용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뭐 최근 들어가지고 뭐 이번 달 들어서 뭐 비트코인이 뭐 연중 최고치를 찍고요. 뭐 시장에서 이제 가상자산에 이제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가 계속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이제 그 미국 저 워싱턴 DC를 출장을 가서요. 관련돼서 요게 그 미국의 이제 가상자산과 관련된 그 금융 당국이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증권거래위원회, 이제 SEC고요. 또 하나는 이제 상품선물거래위원회, 그러니까 CFTC 두 군데가 그 함께 이제 그 가상자산을에 대한 정책이나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뭐 바이낸스 관련돼서도 뭐 CFTC 관련돼서 그 제소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벌금 한 5조 원 이상 물기도 했고, 그 정도로 이제 미국에서도 가상자산 시장이 이제 뜨거워가지고요. 그 분위기도 좀 이제 그 전해드리고, 규제 당국의 좀 어떤 입장이나 그런 것도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는 좀 우리 정부가 이제 국제통화기금 이제 IMF하고 함께 이제 국내에서 가상자산 관련 또 컨퍼런스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돼서 뭐 하는 뭐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이제 뭐 부총리, 뭐 장관들 쭉 나와서요. 우리 당국의 이제 입장도 이제 밝힐 걸로 전망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좀 가상자산도 그렇고 관련된 또 주식도 뜨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정부의 어떤 뭐 스탠스나 향후 정책 방향은 어떨지도 좀 준비해 왔습니다. 네, 사실 비트코인은 참 애매한 게 많은 분들이 아, 그때 비트코인 샀더라면 내 인생이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뭐 영화 대사도 있고 사실은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이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지금 가격폭이 뛰었고 어느 정도일까요? 예, 사실 이제 저도 저 어제 이제 관련된 이제 기사를 쓰면서 좀 12월 들어서 이제 추이를 보니까요. 정말 이게 고공행진을 한다는 것을 이제 바로 알 수가 있었는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게 수치로 다시 한번 이제 그 재점검해 드리면은요. 그러니까 그 5일 이제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이제 4만 2천 달러를 넘었고요. 이제 저 20, 그 하루 전 대비 5%, 일주일 전 대비 이제 13% 정도 이제 올랐고요. 이제 그 다음에도 쭉 올라서 지금은 이제 한그 5만 달러 를 이제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5천만 원도 지금 넘어가지고 이제 6천만 원 이상을 지금 상회하는 이제 상황이래가지고요. 이제 지금 이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은 사실 이제 비트코인이 뭐그 미국의 이제 긴축 공포 때문에도 주춤하기도 했었고, 또 그리고 이제 지난해 이제 그 테라 루나 사태로 인해가지고도 이제 주춤했는데요. 그러니까 테라 루나 사태 이후 20 개월 만에 이제 4만 달러를 돌파한 상황이라고 하고요. 또 올해 초에는 이제 비트코인이 지금 1만 6천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그게 5만 달러를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요. 올해보다 한 두세 배가량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저 업비트에서도 보면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쭉 6천만 원 이상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18개월 만에 이제 5천만 원을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일주일 전과 좀 비교를 하면 사실 뭐 일론 그 머스크 이제 테슬라 CEO가 이제 계속 매수하겠다고 밝힌 이제 도지코인이나 이더리움, 솔라나도 두 자릿수 이상 이제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어서요. 그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뭐 알트코인이나 그 외에 이제 국내에 이제 다른 코인들도 그 전반적으로 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비트코인의 가격이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는 관련주들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고 뉴욕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증시에서도 마찬가지고 앞서서 또 연결하셨던 한 분도 지금 관련주 봐야 된다라는 의견 전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사실 이제 그 이번 주 들어서 저 올랐던 종목만 이제 말씀드리면은요, 그 하나투자증권 이제 우선주가 20% 넘게 올라서 이제 상한가를 이제 기록을 했고요. 이제 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하나투자증권의 경우에는 국내 최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 이제 그 업비트를 운영하는 이제 두나무 지분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올랐고요. 또 우리 기술 투자도 이제 꾸준히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5% 넘게 지금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기술 투자는 이제 두나무가 지분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회사이고요. 또 이제 위지트 는 또 이제 올랐는데요. 이제 뭐 장중에 한 9% 넘게 이제 오르기도 했고요. 요걸 보면 자회사 이제 T사이언티픽이 이제 그 빗썸 코리아 이제 지분을 갖고 있어서 그런데 사실 이제 빗썸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이제 뭐 지배 구조나 그 관련돼서 여러 이제 뭐 얘기도 나오고 있었지만 그 올해 이제 10월 달 말에는 삼성증권을 주관사로 해서요. 지금 IPO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025년 하반기라고 하기 때문에요. 빗썸 관련 주도 지금 그 꾸준히 오르고 있고요. 또 이외에도 그 갤럭시 아트머니 같은 경우에도 그 장중에 이제 15% 넘게 이제 오르기도 해가지고요. 그 비트코인을 그 관련된 어떤 전자 결제 사업 그걸 영위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주가도 같이 함께 오르는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 관련주는 주가가 워낙 많이 내리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거의 변동성이 없었고 올해 들어서 좀 하반기 들어서 그나마 조금 괜찮았던 거고 작년에는 특히나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플랫폼 사업을 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도 안 좋았는데 비트코인이 오르는 이유를 여러 가지 좀 분석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면은 그냥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세요? 우선은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우선 제일 크고요. 뭐 한 세 가지 정도로 저는 이제 정리해 왔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SEC에서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이제 블랙록이 이제 자산운용사 이제 블랙록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조만간 이제 뭐 1월 달쯤에 이제 그 승인이 나는 게 아니냐 하는 이제 다음 달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런 게 이제 반영되는 것 같고요. 지금 최근에 보면 이제 블랙록이 미국 그 증권 예탁 결제원으로부터 비트코인 ETF 그 현물 ETF 증권 식별 코드를 확보한 것으로 또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SEC는 그동안에 이제 비트코인 그 현물 ETF로 이제 반려해 왔고 왔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10개 이제 자산 운용사가 신청한 그 현물 비트코인 ETF 중에서 다음 달에 이제 빠르면 한 10일까지는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승인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현물 ETF를 이제 주식처럼 이제 거래할 수 있게 되면 이제 대규모 자금이 이제 가상 자산 거래 시장에 이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현물 ETF가 승인된다라는 기대감은 지난 여름부터 나왔고요. 승인이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 또 갑자기 하락을 하고 또 그 이후에 승인될 것이다라면은 상승을 하고 이런 흐름들이 계속되다가 최근 들어서는 승인이 아무래도 확실시 되는 건 아니냐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요 이슈만으로 오르는 건 아니고 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최근 또 금 가격도 같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외에 또 호재성 이슈를 보면 어떤 것들 예,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 주신 것처럼 한 두 번째로는 이제 피벗이라고 해서 이제 말씀 주신 이제 통화 정책 전환 그게 이제 기대가 되기 때문인데 시장에서는 이제 미국 연방 준비 제도가 이제 내년 이 상반기에 피벗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뭐 패드워치에 따르면은 내년 3월에 기준금리를 0.25% 그 인하할 가능성이 뭐 현재 기준으로는 한 절반 이상, 50% 이상 이렇게 지금 전망하고 있는데요. 뭐 그러면은 이대로라면은 뭐 1월에는 그 비트코인 현물 ETF가 이제 승인이 되고 이제 그 3월에는 이제 뭐 기준금리 은하가 되고 그런 게 아니냐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제 또 관련된 이제 국제 신용평가 회사의 경우에는 상반기는 좀 이르다, 좀 하반기를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건 좀
시차는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이제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도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좀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제 반감기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4년을 주기로 해서 이제 그 반감기가 도래하는데 이게 이제 비트코인 채굴 보상이 이제 절반 이상으로 이제 줄어드는 현상인데 비트코인 양이 이제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상승되는데 한 지난해 이제 보면 2차와 3차 그 반감기 같은 경우에는요. 약 한 30배, 8배 각각 이렇게 좀 상승했고요. 시장에서는 이제 4년 주기로 보면 한 내년 4월께 이제 반감기가 올 것으로 봐서요. 1분기에 또 어떤 이제 금리 인하나 현물 ETF 승인이라는 호재가 있다면 내년 2분기에는 또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호재가 있을 거라고 보여서요. 이런 전반적인 시장 상황도 비트코인에 대한 어떤 상승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미국의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예, 그 지난주에 저 워싱턴 이제 DC를 방문을 해가지고요. 네. 그 DC의 어떤 뭐 금융 이제 관련된 뭐 SEC나 CFTC 그리고 이제 월드뱅크, IMF 뭐 쭉 관련된 이제 뭐 그 경제학 이제 교수님들도 쭉 인터뷰를 했는데요.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저 미국의 어떤 경제 상황의 좀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었는데 우선은 첫 번째로 이제 거시경제 같은 경우에도 보면 미국의 이제 상황이 보면 지금도 미국에서 뭐 최근에도 보면 이제 셧다운이 일어나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뭐 뭔가 이제 뭐 국제 유가가 갑자기 뛰거나 아니면 뭔가 이제 사건이 일어나면 뭐 어떤 정치 경제적인 게 우리 증시에 이제 바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년에도 이런 그 상황도 함께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 이제 상황은 이제 11월에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이 있는데 아니, 저도 뭐 트럼프 얘기가 워낙 많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뭐 이렇게 뭐 했는데 실제로 워싱턴에 가서는 그 트럼프 당선에 대한 어떤 그 전망이나 아니면 뭐 우려? 뭐 민주당 세가 이제 그 워싱턴 DC는 이제 그 큰 데니까 거기가 생각보다 이제 상당히 이제 높더라고요. 그래서 뭐 한 거의 뭐 트럼프 리스크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나이가 이제 그 80을 넘으면서 생각보다 그 에이지 리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뭐 그 뭐 이렇게 깜빡깜빡 하기도 하고 뭐 그 윤통을 이제 문통이라고 이제 좀 잘못 얘기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그 워싱턴 내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에이지 리스크를 좀 심각하게 좀 보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감안을 하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그 당선이 조금 더 유력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이게 또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그것도 좀 같이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다면은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내년 경제에 대한 전망도 각각 다를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전망은 어떤가요? 내년 미국 경제 전망? 예.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동안에는 워낙 뭐 시장 쪽에서도 뭐 여러 뭐 금리 얘기도 나오고 뭐 환율 등등 뭐 거시 경제 관련된 내용도 있었는데요. 제가 뭐 그 내용을 다시 이제 반복하기보다는 요번에 이제 취재하면서 느낀 게 사실 정책 변수도 이제 상당히 크다라는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실제 이제 미국 정부가 미국 경제를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관리하는 그 정도가 어느 정도 될지도 내년에 미국 경제를 볼 때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실제 저는 이제 왜 이렇게 좀 금리를 올리고 왜 이렇게 물가 얘기를 하나 이렇게 보니까 실제 물가가 제가 이제 5년 전에 이제 DC를 방문했고 요번에 갔는데 생각보다 이게 너무 많이 물가가 비싸더라고요. 네.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이제 그 맥도날드 가서 이제 빅맥을 먹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 원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세트로 이제 6,100원 세트였는데 거기 가서 제가 그 DC에서 바로 백악관 옆에서 먹었는데요. 한국 돈으로 하니까 15,000원이더라고요. 거의 한 두 배 이상 정도 되는 물가다 보니까 그 물어보니까 미국 당국에서도 지금 얘기하는 게 바이든 정부가 내년에 이런 물가나 그런 거를 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잘 관리를 하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유가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이제 하락세인데 유가 같은 게 뛰면 결국 이제 물가 같이 오르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제 그 바이든 정부에서도 어떤 물가나 아니면 국제 유가나 이런 거에 대한 관리를 되게 철저하게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정책 변수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맨날 숫자로만 보는데 실질적으로 체감을 해볼 미국에서 사시는 분들은 진짜 물가가 많이 올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그럼 다시 한번 가상화폐 쪽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증권거래위원회 그리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쪽의 스탠스는 어떤가요? 예, 그 사실 그 오늘 이제 그 보도한 CFTC 그 보도부터 먼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사실 이제 트럼프 정부 얘기도 했는데 제가 이제 인터뷰한 이제 분이 이제 그 CFTC 이제 위원 이제 커미셔너니까 사실 뭐 거기 이제 관련된 정책을 직접적으로 이제 결정하는 이제 곳이고 최근에 이제 바이낸스에 이제 한 5조 원가량 이제 그 벌금이 매겨지고 이제 CEO도 물러났잖아요. 근데 그걸 제소한 게 바로 이제 CFTC거든요. 그래서 CFTC 관련돼서도 제가 인터뷰한 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그 저 커미셔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알 수 있는 그런 거 상황이었는데 아 제가 착각을 했는데 제가 인터뷰 SEC는 그 저 트럼프 그 정부 때 임명하신 분을 제가 인터뷰를 했고 네. CFTC는 작년에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임명한 그런 이제 그 위원을 인터뷰를 했는데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그 CFTC 이제 위원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과연 비트코인 현물 그 ETF가 그럼 과연 이제 그 승인이 이제 되는 거냐라고 네. 이제 직접적으로 물으니까 그 현재로서는 이제 금 ETF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승인이 나가지고 미국에서 지금 꽤 오래 이제 거래가 되고 그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 현물 ETF도 이제 승인이 될 거다. 그렇게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사실 이제 CFTC와 SEC는 서로 이제 다른 이제 조직이고, 그리고 SEC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이제 승인 권한이 있긴 하는데, 사실 CFTC와 같이 이렇게 항상 저 정책적으로 조율을 하고 있고, 서로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SEC 뭐 웬만한 이제 스태프들도 거의 다 알고 있고 정책 협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그 분위기를 이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인데 그 얘기를 하는 게 그 미국에서도 이런 어떤 시장이 이렇게 커지는 부분, 이런 바이낸스나 어떤 그 가상자산 기업의 불법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지만 이런 시장이 키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그 장려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일단은 좀 포지티브한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한국은 어떨까요? 사실 한국은 규제가 많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가상자산 이제 전담 조직을 이제 신설을 하는 등 이제 관련된 이제 준비를 해오고 있는데요. 이제 지난달 이제 금감원이 이제 조직 개편을 하면서요. 관련된 이제 조직을 이제 두 개 이제 신설을 했고요. 요건 이제 내년 7월에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뭐 불공정 거래나 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이나 감독을 조금 더 철저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볼 만한 뭐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하루하루 이런 시장 흐름을 볼 때 좀 그 요즘 이슈도 많고 좀 이벤트도 많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다음 주에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14일, 15일에 기재부 금융위 그리고 이제 IMF가 이제 국내에서 가상자산 이제 컨퍼런스를 열거든요. 광화문 이제 포시즌스 호텔에서 여는데 그 내용의 이제 제목을 보니까요. 이제 참 흥미롭습니다. 이게 디지털 머니 변화하는 금융 환경을 탐색한다는 그런 내용이니까요. 사실은 돈이 과연 미래에 어떻게 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루면서 그 안에 가상자산의 규제는 어떻게 가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정부와 또 IMF와 또 같이 이제 그 토론하는 부분도 있어가지고요. 그런 부분도 같이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에서도 이제 SEC, CFTC 등의 이제 흐름이 이제 정비하는 상황인데 이 가상자산 쪽이 아직도 이런 그 규제나 아니면 제도나 아니면 이용자 보호 그런 게 세계적으로 전부 좀 이렇게 완비된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도 미국, 우리나라 함께 이제 같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는 좀 이런 제도 개선이나 이런 게 좀 가상자산 쪽에 빨리 이루어지는 편이라고 하니까요. 우리나라의 좀 그 분위기도 좀 꼼꼼히 잘 살피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또 어떠한 내용 가지고 올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이데일리의 최훈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